그래서 좀 고민을 많이 하긴 했는데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제 주변의 개선, 환경 개선 사항들이나 어떤 시세 만족하세요? 네, 그럼요. 많이 입지라고 하면은 우리들이 흔히 아는 교통 여건이나 뭐 자연환경 여건이나 아니면 상권 이런 학군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좀 판단을 해봐야 되고요. 그런 것들이 좀 괜찮은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다른 아파트들에 비해 조금 저렴하다 하면은 그게 좀 숨은 진주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집니다. 고객님의 웃음을 뒤로 하고 다른 아파트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대규모로 재개발되는 구역이 있는데 거기에 완전 인접해 있는 그런 아파트가 있으면 조금 주목해서 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게 이제 숨은 진주 아파트를 찾는 뭐 팁이 될 수 있죠. 이렇게 봤을 땐 그냥 평범한 아파트지만 시야를 넓게 보면 주변이 대규모로 재개발 진행 중이니 그에 따른 영향력을 반드시 고려해야죠. 부동산의 가장 큰 특징이 실제로 사람들 눈에 보였을 때 그때 이제 적정 가치라고 하죠. 적정 시세대로 가는데 아직 주변 아파트가 지금 막 지어지고 있고 사람이 살고 있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저 아파트도 그렇고 아직 가격이 형성이 제대로 안 된 거죠. 그런데 막상 아파트가 다 완성되고 입주를 하기 시작하면 그 적정 시세대로 이제 가격이 형성되면서 더 비싸질 겁니다. 필연적으로 한 만 세대 정도가 살려면 그 주변에 뭐 학원도 생겨야 되고 뭐 식당도 많이 생겨야 되고 교통도 더 좋아져야 되고 계속 많이 다니시면서 주변의 변화를 상상하고 그러다 보면 아파트를 보는 눈이 띄어지거든요.